난 너무 싫어. 지혜, 차라리 어린이 공원이나 가던지. 아이 그래, 이게 뭐냐. 거기 귀신집은 정말 무섭던데. 뭐야? 아무리 장난이지만 너무 심하잖아 정말. 난 안 무섭거든. 유치하고 재미도 없고. 그거 내 거거든? 착하지? 일이네. 말 들어야지. 알아! 세상에 맘만 먹으면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정신일도 하사불성! 알겠니? 다음 주 출발! 근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뭘? 막 날아다니던데. 아, 정말 무서웠다고요. 날아다녀? 뭐가? 허수아비요. 싫어 정말. 취향이 안 맞아. 허수아비?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인 어디 갔어? 아프대요. 아파? 또 꾀병이군. 넌 또 인형 들고 나왔니? 이걸 들고 어떻게 체조를 해? 이리 내? 이리 내라니까. 맨날 이런 거 껴안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건 내가 당분간 보관하겠다. 알겠지? 다 네가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야. 어제 너무 재밌더라. 하여튼 인간들이란 참 멍청해. 아침부터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성질이 급한 호랑이가 먼저 사자를 잡고 밥 안 먹어? 싫어. 왜 저래 아침부터? 왜 저래 아침부터? 밥을 왜 안 먹지? 배고플 텐데. 날카로운 발톱이 나와 상처를 사자가 쓰러지자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호랑이가 달려들 때마다 사자를 입을 크게 벌리고 어쩌다가 쇠를 먹게 됐는지 인간들 중에서도 쇠를 먹는 사람이 있대. 모기 밥으로 먹는 사람도 있다던데? 하여튼 인간들은 정말 근데 말썽은 어떡하지? 고향에 돌아가면 괜찮아질까? 글쎄. 왜 그래? 맛이 없어. 나도 그래. 빨리 고향에 가고 싶어. 우리 별에서도 하는 공은 진짜 맛있는데. 걱정 마. 오늘 밤 시험 비행 성공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어. 왜 저래? 미친 거야. 정말? 너무 불쌍하다. 아니야, 사춘기일지도 몰라. 사춘기일지 몰라. 사춘기? 그래, 구미호가 1000년을 살고 요비가 지금 100살이니까 100살이니까 인간으로 치면 사춘기에 해당하지. 해당하지. 사춘기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인간들은 사춘기가 되면 성격이 변해. 성격이 변해. 무조건 반항하고 걸핏하면 싸우고 고함지르고 얼굴에 이상한 화산이 생기고 남자애들을 쫓아다니고 저렇게 거울만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지. 너무 무섭다. 치료약은 없어? 내가 알기로는 불치병이야.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밖에. 야! 그딴 거 아니야? 정말인가 봐. 오늘 어떤 여자애를 봤는데 괜히 희죽거리면서 거울을 한참 보더라. 바보같지. 그건 까먹으니까 그래. 뭘? 인간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기억을 잃어버려. 그래서 거울을 많이 봐두려고 하는 거야. 그래? 정말 바보네. 그렇게 머리가 나빠? 그게 사는 방법이야. 까먹는 게 행복할 때도 많거든. 그래? 기다리고. 그렇지. 어때? 둘. 저희도 하나 되기. 너희들이 가고 나면 여기다 놀이터를 만들까? 저쪽에다가는 미끄럼이랑 그네를 만들고, 그래, 바닥에다가는 수영장을 만들어야지. 별은 어떻게 생겼어? 그것은 모든 것이 살아있지. 별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이야. 그럼 이런 땅도? 말도 하고 밤이 되면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걸. 여기가 너무 싫어. 우리들이 10년이나 걸려 소반스가 우주선을 99촌로 만들었다니. 아니 고향이 못 가는 거야? 말썽, 넌 어떻게 그 모양이냐? 엄마가 보고 싶어. 정말 미워. 내가 그래서 아까만 그러고도 변명이야. 다신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꺼져버려. 우주 여행에 뽑힐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고혈압. 어디가? 안 돼! 뭘 찾고 있는 거야? 카나바로 들어가는 문이야. 카나바? 응. 영혼이 쉬었다 가는 곳. 보름달이 비출 때면 호수가 열려. 그럼 새의 모습을 한 영혼들이 호수를 통해 카나바로 들어간다. 그리고 다른 생명으로 태어날 것까지 그곳에 머무는 거야. 저 고인은 얼마 전에 새끼를 잃었어. 아이의 영혼이 호수로 올 걸 기다리는 거야. 불쌍하다. 나도 영혼이 있을까? 그럼 모두가 영혼을 가지고 있어. 게다가 내건 특별해. 정말?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난 특별하지. 그래, 넌 영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영혼을 훔치는 거야. 영혼? 그래, 인간의 영혼이 파란 빛을 띠 때. 파란 영혼? 난 사람 되는 거 싫어. 바보 같고 멍청해. 우리가 너무했나봐. 그렇다고 가족까지 할 게 뭐야? 할 게 뭐야? 이렇게 자꾸 인상을 막 쓰고 그런 여여 못 봤니? 못 봤니? 신을 좋아하고 가만 잊어버리고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여자 못 봤냐고. 아이고 답답해. 어? 뭐래? 마을로 내려갔대. 사람들한테 들켰다간 동물원 신세가 될 텐데. 대장이 너무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맞아, 우린 가족이야. 아, 왜들 그래? 너희도 같이 그러고서. 같이 그러고서. 그리고 난 대장이야. 대장이야. 대장으로서 야단칠 수 있는 거라고. 야단칠 수 있는 거라고. 대장이니까 그럴수록 감싸줘야지. 처음 볼 때부터 싫었다고 한 게 누군데? 누군데? 그만들 좀 해. 그러다 정말 사람들한테 잡히면 어떡해. 빨리 따라와.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생긴 거보다 똑똑한데. 키우다 버렸나 봐. 그래, 이거다 이거. 봐, 맞지? 쥐의 일종으로 학명은 히드로카. 틀려 보이는데. 뭐가 틀려? 맞지? 틀려요. 보세요. 어? 이건 굵은데 가늘잖아요. 오. 맞아 맞아. 그런가? 무슨 먹네? 큰일이군. 큰일이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려와! 영정이다. 조용히들 해. 찾았어? 찾았어? 아니. 쉿! 조용히. 당겨. 종이야, 털복숭이는 어디 갔냐? 커봐, 도망갈 거라 그랬지. 그것 때문에 나왔지? 어? 자, 됐지? 난 사실 공부하는 게 싫어. 사실 공부해봐야 대학 갈 돈도 없는걸. 너도 공부하는 거 싫지? 다들 공부만 하라고 그러는데 난 공부 말고도 얼마든지 할 게 많다고 생각해. 너도 그렇지? 넌 내가 이 싸움만 잘할 거라고 생각해? 난 코미디언이 되는 게 꿈이야. 넌 코미디언이 뭔 줄 알지? 아, 몰라? 정말? 아, 코미디언이 뭔지도 모른다니. 그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옛날에 어떤 마을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퀴즈를 맞추라고 했지. 괴물의 이름은 바로 스핑크스지. 스핑크스, 스핑크스, 스핑크스. 진짜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 스핑크스, 스핑크스, 스핑크스. 진짜 만난다면 신기할 거야. 오, 재미있는 이집트 여행. 오, 신비로운 사막의 돌사자. 오, 환상적인 오, 영화 같은 오, 필링 썩은 이집트 여행. 재밌지? 그치? 어? 근데 너 말할 줄 아는 거야? 아, 이거 정말 비밀인데? 내가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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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지? 도둑인가? 이런 데서 뭘 훔치게 했다고 한심하긴. 너무 슬퍼하지 마. 난 쥐가 너무 무서워. 어쩌지? 이러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 세상에 세상에? 그럼 텔레비전에 나오겠네? 응.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온대. 와! 바보들. 인간들이 우리를 가만 놔둘 것 같아? 잡아서 해부할지도 모른다고. 발성여율 데려와야 돼. 하지만 지가 오려고 하지 않는걸. 큰일일걸. 내가 학교에 들어갈까? 어제 들어갔었잖아. 아니, 정식으로. 정식? 그래, 정식으로 들어가서 여율을 설득해 보는 거지. 스파이처럼. 귀엽게 생겼네. 아, 네.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애들만 데려온 특별 수련회라. 어머. 제가 어딜 가야 되는데 아빠도 없고. 아빠가 어디 가셨나요? 어머, 그게 아니라 원래. 아, 네, 죄송합니다. 괜한 걸 물어서. 아니요.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거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혼자 살거든요. 어머, 어떻게 며칠만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네? 어? 제가 책임자니까 뭐. 이름이 우비요, 여우비. 이름이 예쁘네요, 여우비. 여우비, 같이 왔나요? 어머, 네, 아, 잠깐만요. 예. 밖에 있어서. 예. 안녕하세요. 응? 그래. 똘똘하게 생겼구나. 어머니는? 아, 네, 잠깐만요. 괜찮으세요? 그럼 네. 우비를 아이들한테 소개하라고 하는데. 근데 얘가 또 어딜 갔지? 우비야. 어? 아, 여기 있었구나. 근데 어머니는? 가셨는데요? 벌써? 내 이름은 여우비야. 나이는 100살. 아니, 그러니까 10살쯤 넘었다고 보면 되고. 우비? 비올 때 쓰는 옷? 질문이 있는데요. 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 네, 우리들은 말하자면 뽑혀서 온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럼 쟤는? 응? 말하자면 은근슬쩍 들어온 거잖아요. 맞아, 은근슬쩍. 에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자, 짧은 기간이지만 친하게 지내고. 자, 다들 극기 훈련장으로 출발한다. 얼른 출발. 체육 시간밖에 없는 거야. 야, 넌 어쩌다 여기 들어온 거냐? 그냥? 웃긴다, 너. 말라 빠져서 싸움은 못할 것 같고, 공부는 당연히 못할 거고. 어쨌든 왕따였겠지. 왕따? 그래, 왕따. 그게 뭔데? 야야, 이 왕따가 뭔지도 모른대. 야, 왕따도 모르니까 여기 들어온 거지. 그만 그래. 왕따가 왕따를 놀려? 근데 극기 훈련은 재밌는 일이야? 야, 잘해낼까? 글쎄. 재미있어지는 걸. 선생님, 또 할까요? 너 벌써 30번째인 건 아니? 너무 재밌는데요? 김민호, 네. 노혜승, 네. 유정우, 네. 효도영, 네. 정이 여기 있어요. 동물원에 전화를 하든지 해야지. 아무튼 수업 시간에 안 돼, 알겠지? 요비? 네! 자, 그럼 다들 푹 자고 내일 아침 보도록 하자. 도둥. 안녕히 주무세요. 이건 말이지. 그러니까 꼬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뚝. 이건 비밀이야. 알았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어떻게 들어? 맞아. 꼬리가 있었다고. 응? 정말이야. 꼬리를 봤다니까. 꼬리를 봤대. 드디어 이렇게 됐나 보군. 불쌍해. 이상하다. 왜 헛것이 보이지? 말썽은 안 내려고 왜 놀기만 하는 거야? 근데 거야? 우비가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처음 본다. 맞아. 나도 놀고 싶어. 하나, 둘, 셋. 옛날에 어떤 마을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퀴즈를 맞추라고 했지. 괴물의 이름은 바로 스핑크스. 스핑크스. 진짜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 스핑크스. 진짜 만난다면 신기할 거야. 구여해. 오, 신비로운 사무도사가. 오, 환상적인. 오, 영화 같은. 오, 빌림 속은 이집트 여행.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냥 누가 TV에서. 그래? 요새는 거의 안 나오는데. 아니, TV가 아니라 처음이다. 나랑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다들 유치하다고 놀리는데. 그래? 난 재밌는데. 내 이름 모르지? 응. 금이야. 황금이. 황금이? 근데 진짜 이름은 황금빛 가을 들판에서 처음 만난 아이야. 황금이 들에서 처음? 황금빛 가을 들판에서 처음 만난 아이. 응? 황금빛 가을 들판에서 처음 만난 아이? 우리 엄마 아빠가 들판에서 만나서 내가 생겼다나? 엄마 아빠가 들판에서 만났는데 왜 너가 생겨? 그건 있지.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무튼 우리 또 해볼까? 이번엔 너가 추임새 넣어. 어떻게 하는 건데? 옛날에 어떤 마을에 아싸. 옛날에 어떤 마을에 아니. 어? 내가 부르면 너가 아싸 하는 거야. 해봐. 아싸. 자. 널 부른 건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말은 그 내일 어머니가 오실 수 있나 해서인데. 왜요? 왜? 이유는 우리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유가 뭔데요? 이유는 그래. 너 갈아입을 옷도 있어야 할 거고. 응? 난 옷 안 갈아입는데. 옷을 안 갈아입어? 네. 응? 여하튼 옷도 있어야 하고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거든. 뭔데요? 응? 여하튼 내일 오전에 꼭 오시라고 그래. 오전이야. 근데 영혼은 어떨 때 파래지는 거야? 영혼은 원래 하얀색이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파랗게 변한단다. 너 그 남자애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 게 뭔데? 우리 별에선 서로 좋아하면 서로 같은 방향을 보면 나란히 앉아. 그러다 더 좋아하게 되면 서로 뺨을 때려. 이렇게. 너 금이도 내 뺨을 때릴까? 뭐라고? 아니야. 옛날에 어떤 마을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한 거는 다름이 아니라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머, 뭐가요? 여기 학생들 말입니다. 응? 난 이 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들 왕따라고 하지만 왕따? 정욱이는 학교에서 늘 뚱뚱하다고 놀림받고 뭐 종이란 아이는 몇 년 전부터 말을 안 하는 자폐아죠. 금이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맨날 싸움질만 하죠. 네. 전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애들을 이리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하지만 아이들을 이해하다 보면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비 어머니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특히 저렇게 힘이 좋은 아이는요, 잘못된 길로 가기 아주 십상이죠. 힘이 좋으면?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우비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맡겨요? 네. 저는 우비처럼 체조에 소질 있는 아이는 처음 봅니다. 제가 왕년에 체조 선수여서 아주 잘합니다. 우빈 천재입니다. 체조 천재. 저런 아이는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너 나 좀 보자.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네가 운동 좀 하고 그러는 것도 관심 없고, 넌 별로 예쁘지도 않고 말라 빠져서 그냥 그저 그래. 맞아. 난 말라 빠지고 예쁘지도 않지. 그러니까 금이 꼬시지 마. 꼬시는 게 뭔데? 그러니까 금이 앞에서 괜히 꼬리치지 말라고. 꼬리? 너 혹시... 정말 봤구나, 내 꼬리. 순진한 척하고 있네. 여우 같은 기집애. 여우? 너 정말 다 아는 거니? 금이 꼬시지 마! 너? 난 네가 날 좋아하는지 몰랐어. 그게 아니라 꼬리치지 말란 말이야.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저기 수양원의 선생님이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말씀은 저희 학교 뒷산에 미호가 산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세상에 우주여행하는 시대다. 내가 그럼 미쳤다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미스테리가 많아지는 거. 우리 집안 팔대주께서 구미호에게 물려 돌아가신 후로 구미호를 찾아 없애는 일이 가업이 됐지. 구미호는 틀림없이 있어. 봐. 점점 빨리 돌아가지. 이곳에 틀림없이 구미호가 있다는 증거라. 우와, 구미호가 정말 있어요? 그럼 구미호는 선사시대부터 있어왔어. 아주 많아요? 한때는 아주 많았지. 지금은 찾기가 힘들지만. 그럼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학교에서 멸종동물은 보호해야 된다고 하던데. 구미호는 보통 동물하고 달라 사람을 해치거든. 간을 빼먹죠? 간을 빼먹는다는 건 잘못 알려진 거고 영혼을 가져가지. 영혼? 그래, 구미호가 인간의 영혼을 가져가면 사람이 되는 거야. 아저씨는 그럼 봤어요? 딱 한 번 북한산 근처에서 놓쳐버렸지만. 찾을 거 없어. 난 그림자 탐정이야. 그림자 탐정? 그래, 난 그림자처럼 세상의 비밀들을 알아내지. 그림자니까. 근데 왜 날 쫓아다녀? 탐정은 스토커가 아니야. 조사하는 거지. 조사? 그래, 나도 구미원 처음 보거든. 그래서 널 좀 관찰했지. 그 결과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뭘? 인간이 되는 거. 난 인간이 되는 거 싫어. 멍청하고 바보. 천만에! 넌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인간이 돼야 될 테고. 영혼을 훔쳐야 인간이 된다는 건 알지. 하지만 그러자면 도구가 필요하지. 도구? 이걸 가져. 보기엔 낡았지만 아직 쓸만한 거야. 이제 주문을 입력해야지. 날 따라 말해봐. 로노미 아마스비. 로노미 아마스비. 잘했어. 이제 상자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걸 갖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자, 옛날에 인디언들이 만든 건데 악몽을 막아준대. 너가 나쁜 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서. 친구니까 주는 거야. 피어나오는 곳이냐? 나 이렇게 멀리 날 이곳으로 가다 한 아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네? 내가 지금 신기하지? 그게 뭐냐? 그 아저씨가 막 붙인 거야. 재밌게 생겼지? 나 몇 장만 주라. 안 돼! 1장, 2장, 3장, 4장. 여러분, 10살이면 어때요? 얌전해야? 아니죠? 솔직히 엉망이잖아. 지 맘대로 고 21장, 23장, 22장. 정말 기적이네요.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으니. 저도 놀랐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그래요. 근데 그 버스 아직도 그렇게 서 있는 거 아세요? 뉴스에서 그 버스를 기적의 버스라고 그대로 놔둘 거라고 하던데. 정말요? 벌써 구경 온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현장에 나와 있는 김혜민 기자입니다. 우와, 나왔다. 우리가 탄 버스다. 여보, 우리한테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야. 정말 재밌었지, 그치? 아이, 또 타고 싶다. 바보들, 이게 뭐가 재밌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곧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강원도 흥성군 하대리 자리한 산골짜기 마을. 수전된 아차국의 길을 하고 푸른숲이 이어진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눈앞에 별 3개가 펼쳐집니다. 요비야. 요비야. 요비야! 요비야! 뭐야? 너 그때 그 여우잖아. 왜? 어디 다쳤어? 어쩌려고 데려와? 어쩌려고 데려와? 데려온 거 아니야. 드디어 인간들의 공격이 시작된 거군. 공격, 전쟁, 박제, 해부. 쉿. 드디어 찾아냈군. 깼다. 쉿. 아니 그러면은 그 우비란 아이를 따라갔단 말이냐? 네, 못 봤는데요. 우리 존나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니? 진정해요. 이럴 때 침착해야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 지켰어야 되는데. 죄송하면 다예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면 어떡하냐고요. 우선 저희가 수색을 하는 중이니까 나쁜 쪽으로만 상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지요. 이거는 구미호가 한 짓인지도 모릅니다. 구미호? 구미호? 어제 숲에서 발견했죠. 이거는 구미호의 털입니다. 저 봤어요. 우비가 여우로 변한걸요. 언제? 어제 버스에서요. 잠깐만 계십시오.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머, 어디서 오신 분들이세요? 우병원이. 어머, 강 선생님. 여기 사시나요? 네. 동네에 사시는 게 아니었군요. 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데 여우비는? 아, 네, 안에 있을 텐데. 잠깐만요. 아! 안녕하세요. 우비야. 아니, 저 아이가 구미호란 말인가요? 잠깐, 내가 확인해줄게. 정이야, 어디에 있었던 거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저기 곰아저씨랑. 곰아저씨? 응. 여보, 종이가 말을 하잖아. 맞아. 네가 말을 한 거야 지금? 가지마. 이걸 또 죽이려고 끝까지 말썽이야? 말썽이야. 원 세상에. 궁유가 어딨다고 참. 에휴, 찾았으니 다행이지. 어서들 돌아갑시다. 자. 이제 엄마랑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놈도 사고. 정말 나쁜 게 없어?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될까? 그래!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 고향! 왜 저러는 거야? 짐도 안 싸고. 사춘기 땐 다 저러는 거래. 다 저러는 거래. 저러다가 성격이 더 고약해지면 진짜 어떻게 하지? 지금보다 우릴 더 구박하겠지. 난 타로 살래. 직구는 낡다고. 우비야. 우비야, 미안해. 너가 날 싫어하더라도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그 말하려고 온 거야? 우비야. 미안할 필요 없어. 난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난 언제나 혼자야. 그러니까 상관없어. 나도 그래. 나도 언제나. 나 누구한테 친구하자고 한 거 처음이야. 널 또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것 같아. 얼마나 너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알리고 싶어. 안 그러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멈춰! 아니 영혼을 움직일 때다니. 안돼!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찾아? 눈도 많아. 어? 벌써 잊었어. 그림자. 난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거든. 약속? 그래, 널 도와주겠다고 했지. 난 훔치려는 게 아니야. 알아. 널 그냥 도와주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아. 어떤 것들은 마음으로만 보이거든. 이 상자가 나의 심장인 줄은 미처 몰랐겠지. 무슨 짓이야?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나도 너처럼 영혼이 필요한 거야. 그거 금이 뭐냐? 거짓말. 너도 나랑 똑같아. 너도 영혼을 훔치려는 거야. 아니야. 땅에 빠진 영혼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 눈을 열었으니 바로 사랑한다는 뜻이지. 이제 소용없어. 내 몸으로 먹었으니 이제 나의 영혼이지. 안돼. 어서 돌려줘. 내 영혼을 빼앗아가지 않았다면 난 그림자로 살지 않았어. 넌 모를 걸. 바닥에 붙어 살아야 한다고. 긁히고 찢기며 사는 그 고통을 말이야. 진짜 몸이야! 이제 난 그림자가 아니야! 돈을 훔치는 일은 절대 안 돼! 훔치려는 게 아니야. 금은 나 때문에 실수로 들어온 거라고. 실수? 천만에. 그건 그 아이의 운명이야. 얘기했지? 여기서 영혼을 훔치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말이야. 아니야, 꼭 데려가야 돼. 데려가야 된다고. 이곳에 있는 영혼의 숫자는 항상 똑같아. 만약 다른 영혼을 대신 세장 안에 넣지 않는 한 절대로 데려갈 순 없어. 자, 어서. 넌 그 새를 데려갈 수 없어. 안돼! 세상이 너의 영혼을 빨아들일 거야! 너도 이젠 떠날 때가 됐구나. 지워버릴 수도 있지만